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요걸 정확히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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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니까 요렇게 쓰고 요게 하나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이게 털 크다고 붙어요. 이게 봐라. 요 빠져나간 과정이 이제 탈수 중합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자, 그대로 적어줄게요. H3NCC 자 R1 있고 R1 자 어떤 아미노산 R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때 잘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놔두고 요 과정에서 요 팔이 요걸 잘라버려요. 무슨 말이죠? 요걸 잘라요. 자르면 요 아미노산은 떨어져 나와요. 요 tRNA는 분리돼요. 분리되고 요 팔이 어떻게 되냐면 곧장 N하고 결합해요. 예. N하고 결합하고 요 물론 이제 H2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H 이렇게 결합. 요거 세 개 됐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N하고 C에 지금 R2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요. 붙고 자, 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C에 이중결합 O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에 자 tRNA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색깔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이에 뭐가 이 사이에 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빈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야는 다시 다른 짐을 실을 수 있는 빈 차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야는 색깔로 구별하면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짐을 불었어요. 그리고 요 짐을, 요 아미노산 짐을, 아미노산 짐을 요하대 요 두 번째 아미노산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과정이 N번, 수백 번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거 딱 떼내버리면 아미노산 쭉 붙은 거 되죠. 이해하셨나요?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요에서 붙어 계속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요 분자식 요거를,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은 말 그대로 N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이 과정이 고해서, 예. 네.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 반복이 일어나면 다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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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예, 요것만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할 때마다, 예, tRNA는 빠져나와요. 됐죠? 예, 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해갖고, 요게 아미노산 1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미노산 1차 구조는 전적으로 공유결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 1차 구조가, 조금 전에 모형대로 그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야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일직선상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겨사슬에 나는, 겨사슬들이끼리, 이런 결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아미노산 2차 구조가 되는 거예요. 3차 구조, 4차 구조까지 되면서, 이제 서분모듈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지난번 강의에 말했죠. 요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요렇게 되고, 여기다가 온갖 작용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드디어 동작하려면 여기 인산이 붙어줘야 돼요.